안녕하세요. 만들어봐요예요. 오늘은 표창을 접어볼 건데 표창 중에 번개 표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개 모양이 포인트가 되는 번개 표창을 접기 위해서는 양면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합니다. 양면 색종이 두 장을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했으면 색종이 한 장을 반을 접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을 접어 주세요. 반을 접고 접고 이 상태에서 펼쳐서 한 면을 넣고 위에 그대로 올려주면은 색깔 두 개가 동시에 나오게 되죠. 다른 한쪽도 반을 접은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또 반을 접어주세요. 또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위에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랫면은 이거랑 반대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은 요거는 요거랑 반대되게 대칭이 되게 주시고 반대되게 접어주세요. 요 선하고 만나게 접었다가 이걸 요 상태로 냅두는 게 아니고 요 선대로 뒤집어서 다시 접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선에 맞게 접어줬다가 펼쳐서 뒤집어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선에 맞게 또 여기 선에 맞게 접어줬어요. 이렇게 모양이 반대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란색 부분을 펼쳐서 여기 선에 맞게 이 선을 접어서 올려주세요. 이 모양이 되게, 끝이 이 모양이 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펼쳐서 접었다가 다시 접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펼쳐서 이 선에 맞게 자, 이런 모양이 됐죠. 자, 이렇게 돌려서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날개를 접어서 가에 넣어주고, 그리고 접어서 사이에 날개를 넣어줬어요. 여기서 여기에서 뒤집어서 접어서 사이에 날개를 넣어주고, 그리고 접어서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 포인트가 되게 번개 표창이 완성이 되죠. 예쁜 색깔로, 이거 같은 색깔로 해서 해도 멋져요. 이렇게 멋진 색종이 표창을 한번 접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